만두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만두에 이렇게 날개가 있던가 배달 모양으로 이렇게 꽃 모양식으로 접힌 만두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날개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만두 모양과 다른 모양이에요. 날개가 없어서 군만두에 딱 좋은 만두. 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풀무원 신제품으로 나온 꽉 찬 얇은 피 교자 고기 맛과 꽉 찬 얇은 피 교자 매콤 해물맛 두 가지를 들고 왔어요.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한번 맛보겠습니다. 만두를 제가 워낙에 좋아하긴 하는데 찐만두도 좋아하지만 튀김만두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만두를 튀겨서 먹어볼 거예요. 일단 앞에 후라이팬을 놓았는데 여기다가 구워볼게요. 군만두를 굽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지금 제가 고기맛 만두인데요, 만두 접히는 부분 날개가 없어서 좀 독특하네요. 구워볼게요. 매콤 해물맛도 구워볼게요. 만두가 만두피가 얇아서 굉장히 빨리 구워지네요. 노릇노릇 너무 맛있게 구워졌네요. 날개가 없어서 좋은 만두 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약한 걸로 구웠는데도 금방 노릇노릇하게 익었어요. 요즘 만두는 옛날과 다르게 만두가 얇게 나와요. 요즘 만두는 얇지가. 만두가 굉장히 얇아요. 만두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만두에 이렇게 날개가 있던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배달 모양으로 이렇게 꽃 모양식으로 접힌 만두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날개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만두 모양과 다른 모양이에요. 날개가 없어서 군만두에 딱 좋은 만두. 이제껏 처음 보는 만두예요. 새로운 만두. 요거는 매콤 만두. 너무 먹음직스럽죠. 노릇노릇.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을 준비할까 했었는데 간장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간이 딱 맞네요. 만두피가 얇아서 더 맛있네요. 바삭거리고. 만두 날개가 없으니까 더 맛있어요.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교자 매콤 만두는 살짝 매콤하면서 해물이 조금 씹히는 맛이 나고, 혼자 이거 한 봉지 다 먹으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풀무원 꽉 찬 교자 고기 맛. 한번 먹어볼게요. 만두가 꽉 찬 게 보이죠? 이것도 간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만두피가 얇아서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너무 맛있어. 2천만 번 팔린 풀무원 얇은 피 만두의 새로운 버전. 자꾸 먹고 싶은 맛이에요.
짠 고기맛 교자. 속이 촉촉해서 육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촉촉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고기 씹히는 맛도 있고. 이 만두피가 밀가루가 아닌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쫄깃한 식감이 나는 게 전분이 좀 들어간 느낌? 너무 맛있다. 만두 8개 구워서 지금 마지막. 얇은 피 꽉 찬 교자를 먹어보니까 밀가루 날개가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요거는 튀김용이 더 잘 어울리네요. 튀김으로 둘 다 맛있는데 요 매콤 해물이 요 매콤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더 땡기네요. 한 번 더 한 판 더 구워서 먹어야겠어요. 얇은 피 교자 고기 맛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고, 요거 매콤 해물은 어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혼자서 한 봉은 접근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금방 노릇노릇하게 익네요. 저는 8개의 만두를 또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매콤 해물이 얼음 맛이네요. 진짜 맛있어요. 만두가 확실히 피가 얇으니까 바삭한 식감도 좋고 밀가루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더 맛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날개가 없지? 기술이야, 기술.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교자 먹어본 총평은 육즙은 촉촉하고 속의 내용물은 꽉 찬 게 겉은 바삭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진짜 맛있어요. 구워 먹을 만두를 사면은 이제 요 얇은 피 만두를 살 것 같아요. 만두피가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게 훨씬 맛있네요. 바삭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